장구를 잘 쳐서 내가 좋아하거든요. 어, 맞아, 맞아. 장구신. 응. 장구를 잘 쳐서 내가 좋아하는데, 사주가 외롭고, 궁핍하고,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에 이 신이 조금 많아요. 우리 같은 이런 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, 내가 봤을 적엔 이 사람이, 그게 뭐, 가수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, 꼭 뭐를 모시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해요. 뭐 조그맣게라도 뭘 모시고 기도를 하거나 뭐를 모시고 있는데 직업상으로 그냥 가수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상승의 운이 있어서 지금은 뭘 좀 치고 올라갔긴 하는데 이때는 꼭 한끗발이 약해요. 그래서 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개를 주어지면 한 80개 정도 선에서 항상 끊겨서 그 80% 정도의 단계밖에 못 가고, 그 최고의 단계에서 못 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, 조금은, 그게 조금은 힘든 부분? 그러니까, 돈은, 그러니까, 명예는 주어지는데, 명예욕이, 쉽게 얘기해서 뭐,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다. 이렇게 보여지면은, 국회의원 정도밖에 못 되는, 그러니까, 인기는 정도는 있는데, 엄청 유명해지지는 않고, 그렇다고 또, 아주 안 유명지도 않으면서, 안 할 수도 없고, 할 수도 없는,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.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. 애매한.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가 있어. 근데 신의 바람, 신의 작용, 그리고 이 업할머니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는 이 사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장구도 치고 있지만 이 신의 기운으로 좀 장구를 많이 그러니까 뭐 이런 가수나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술의 기운이 많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무술의 기운이 조금 좀 강하신 분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윗대에서 많이 보던 분이 있어서 무술 할머니가 내면 보이네요. 단지? 단지 같은 게 보여요.